최근 정의당이 새로운 당대표로 여영국 전 의원을 선출하고 쇄신하는 진보로의 재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이로써 김종철 전 대표의 사퇴 이후 두 달 동안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막을 내리게 됐는데요. 정의당이 어떤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할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셨던 강은미 원내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얼마 전 비상대책위원장 활동을 마무리 지으셨는데요.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셨습니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조직 안에서 이 성폭력 문제가 굉장히 만연한 상태이고 정의당에서도 이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이번에 좀 충격을 받은 상황인데 가장 크게는 가해자는 아무 문제 없이 일상생활로 복귀하는데 피해자들이 늘 자기 삶을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당 안에 성평등 조직 문화를 안착시키는 것 이 두 가지 하고 그리고 이제 완체 코로나 때문에 민생이 너무 어려워서 그 민생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역할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어느 정도 좀 뭐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당 쇄신을 위해서 당규를 개정하고 실천 과제도 선언하셨어요.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당에 이제 그 성평등 교육이 굉장히 다른 어떤 조직보다 잘 되고 있긴 한데 미흡한 곳이 있지는 않았는지 좀 살펴봤고 그런 면에서 뭐 젠더 폭력 교육을 좀 더 강화한 측면하고 그리고 이제 대부분 성폭력 문제가 초기 대응을 잘못해서 2차 가해가 발생하거나 그리고 이제 그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피해들이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대응을 잘할 수 있는 젠더폭력 대응센터를 당 안에 기구로 좀 마련하는 정도의 이런 대책들을 좀 강구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정리하시고 수습하시느라 4.7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 어떻게 보면은 선거를 통한 정권의 획득, 권력 획득이 이제 정당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데 정당의 역할을 하지 않는 쉽지 않은 선택이었습니다. 이 당의 젠더 문제가 가장 많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떠셨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당 안에서 이렇게 논란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대응은 잘하되 당내 성폭력을 조직적으로 잘 대응은 하되 선거에 후보를 내는 것은 정당의 기본적인 의무이기도 하고 또 그걸 통해서 정당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이제 후보를 안 내는 게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도 그 논쟁이 많았는데 후보를 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선거는 어쨌든 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성비 때문에 발생한 보궐선거이고 그런 면에서 정의당도 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측면에서 어려운 결단을 좀 했고요. 상당히 많은 당원들이 70% 이상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에는 우리가 보궐선거를 내지 않고 오히려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성폭력 이나 뭐 이 성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경종을 울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뭐 의미로 좀 결단을 한 것입니다. 사실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전부 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네. 성비 때문에 네. 다시 저희들이 막대한 비용을 치르면서 보궐선거를 치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에 대한 비판도 상당히 비판의 목소리도 내셨는데요. 가장 크게는 이게 국회가 정치가 신뢰받지 못한 것은 오늘 했던 말하고 어제 했던 말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민주당 스스로가 본인의 기책사유로 보궐선거가 발생하면 우리 후보 내지 않겠다라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가 있는데 그 약속을 이제 손바닥 뒤집었기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그 단체장의 성비 문제는 굉장히 이 사회에 무거운 아픔을 준 겁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좀 강한
좀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 비판에서 국민의힘도 자유롭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아, 그렇죠.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뭐 보좌관 뭐 성폭행이 있었다고 뭐 내부 고발이 기도했고 뭐 다양한 문제들이 있으면 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뭐 당사자가 탈당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로 끝난 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힘도 민주당 비판할 그런 것은 못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네, 물론 박원순 시장의 공과야 물론 이제 따로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선거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임종석 전 실장이 청렴한 공직자다 이런 글을 썼어요. 이게 너무 좀 당리당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요. 어떠신가요? 그게 386 민주당 정치인들의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난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부적절한 언행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피해자는 아직도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더욱 이 선거가 단체장의 성비로 일어난 그 보궐선거여서 국민들한테 피로를 주고 있는데 이 시기에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 너무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현재 위기다, 민주주의 위기다라고 보는 것이 민주주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의 인식이 너무 국민의 인식하고 떨어져 있다. 이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LH 신도시 투기권으로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법 발의하셨죠? 어떤 네. 내용인가요? 지금 현재 뭐 투기 문제가 이번에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일기 신도심 때도 거의 그 만 명 정도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처벌을 받았고 이기 신도심 때도 거의 만 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늘 신도심이 생기면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럴 때 이 제도를 정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반복되는 거고 그럼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제도를 정비하는 겁니다. 근데 제도를 정비하기 전에 국회 스스로가 우리 300명은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국회 안에서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을 좀 제출했습니다. 여야가 지금 협상하고 계시는 거죠? 국회의원 네네. 이해충돌방지법. 이 법안을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독립시키고 국회의원 직계정비속의 재산사항은 고지 거부를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게 실효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해외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공직자들의 비리 문제들을 좀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기구를 두는 것이 추세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리감독관을 독립적인 기구로 두자고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금 윤리특위 산하에 있습니다. 근데 윤리특위도 그렇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여야 동수로 되고 여야 동수로 추천한 건 상황이라 이제 이게 뭐 셀프 진 게 아니냐 솜방망이 진 게 아니냐 그 다음에 맨날 정쟁만 일삼으면서 제 역할을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것을 다 폐지하고 그 윤리심판원을 둬서 좀 더 객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이야기를 좀 한 거고요. 이게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국회의원들의 어쨌든 이런 그 비난 받을 행위들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법안일 것 같습니다. 발효만 제대로 되고 정비만 된다면은요. 근데 최근에 공개된 공직자 재산 목록을 봐보면 국회의원들께서 상당히 많은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해관계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런 법안에 대해서 좀 반대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이제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이제 제가 그 윤리감독관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이 이제 사전에 본인이 본인과 뭐 직계존비속 가족들이 이 뭐 대리하고 있는 뭐 법
법인 또는 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 뭐 토지 뭐 이런 거, 주식 이런 것들을 다 신고하게 돼 있고 그러면 아주 전문적인 윤리 감독관이 그것을 이렇게 제대로 조사를 해서 이 사람은 어떤 법률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면 돼. 안 돼.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거는 내가 심의하면 안 되겠다라고 사전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좀 문제가 해소될 것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재산 신고에서 또 보듯이 이제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는 이제 제도를 좀 바꾸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 몇 가지 그러니까 이 국회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이해충돌을 못하게 하는 스스로의 자 뭐 어떤 그 제도라고 하면 뭐 농지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바꿔서 농지 소유와 관련해서 투기를 못하게 하는 측면도 좀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국회의원들 이해충돌 방지도 정말 필요한 법안인 것 같. 근데 LH 직원들의 이해충돌도 상당히 방지해야 될 부분 아닌가 이번에 여실히 보여준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일단 그 며칠 전에 이제 이 공공주택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투기를 못하게 하는 것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이제 좀 처벌 조항을 좀 강화했어요. 그래서 이 실제로 징역형하고 벌금형을 같이 부과하도록 좀 강화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일정 부분 뭐 이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 소유를 뭐 경자 유전 이렇게 원칙에 의해서 이제 진행돼야 하는데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농지를 쉽게 취득하고 그게 투기의 뭐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농지법 개정안도 같이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 공화국 해체 특별위원회 이걸 구상하셨나요? 네네. 어떠신가요? 네. 이건 어떤 겁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부터 이렇게 쭉 우리나라의 뭐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불로소득이 많을 때 사회 전반적인 체계가 붕괴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노동소득,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그 먹고 사는 사람들이 1년에 뭐 단돈 천만 원 모으기도 어려운 비단지고 살면 정말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땅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에 투자한 사람들은 1년 사이에 몇억 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일을 해야 이 우리 기본적인 삶이 유지되는데 그러면 그 일할 의욕이 없어지면 사회 전체가 저는 흔들린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근본적으로 좀 해소하기 위해서 부동산 투기 공학을 좀 해체하자라는 의미로 투기를 구성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원님께서 20일 넘게 단식하셨던 그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도 건강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어떠셨습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문제로 단식까지 하셨어요. 지금 이제 제가 이제 그 공장에서 한 11년 정도 일을 했어요. 네,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도 안전조치가 미흡해서 이 손가락을 잘린 뭐 아주머니랑 같이 근무를 하기도 했고 저도 그 일해서는 안 되는 공장의 마당에서 일하다가 저도 이 발등에 무거운 게 올라가가지고 산재를 겪은 바가 있어요. 아... 네, 겨우 이수 진단을 나왔는데 제가 지금 거의 25년이 넘었는데도 그 다리가 지금도 아파서 불편하거든요. 1년에 10만 명이 산재로 다칩니다. 그 사람들이 저처럼 적어도 2주 이상 진단을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몸이 아파서 살아가는 거고 2천 명 넘는 노동자들이 죽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 이 사회에 지금 현재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 문제인 거 아니야? 이걸 어떻게 개선해보지? 라고 회의사를 찾아봤더니 이제 그 특히 산재로 사람이 죽게 되면 굉장히 강한 처벌을 통해서 이 예방효과를 유인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단식까지 네.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됐고요. 다행히 이제 법이 제정이 돼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담아서 법안 제정에 정말 많은 노력을 들이셨어요. 근데 정작
국회 본회의 통과할 때는 정의당은 기권했지 않습니까? 여기도 좀 상당한 아픔이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어떠신가요? 네. 이제 그 대부분의 사고가 50인 미만 사업장, 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을 하는데 50인 미만 사업장을 3년 유예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을 아예 적용 제외를 해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영자의 책임을 좀 더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었고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대표 발의했는데도 이제 기권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후에 시행령이 제대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노동부에서 정말 지원해줄 때는 지원해주고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을 통해서 좀 산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또 관심 갖고 또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대 여당이나 보수 야당들은 영세 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가혹하다 이런 이유들을 많이 내세웠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면 정부 정책으로 보완을 해주면 법 시행을 그런 영세 사업장까지 하더라도 무리가 없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떠신가요? 이제 저는 그 노동자들은 본인이 뭐 1,000명이 있는 회사에서 일하든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든 똑같이 평등하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죽어도 이 처벌 사업주와의 잘못으로 죽어도 사업주는 처벌을 덜 받아도 되고 이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정부가 지원해 줄 게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라. 대신에 노동자들이 차별받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고 이후에도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개정 등을 통해서 좀 바꿔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정부의 지원들이 개정 과정에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로도 지원할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실은 굳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뭐 적용 제외하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영세 사업장들에게 이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예산들은 계속 마련할 계획으로 알고 있고요. 네. 이제 정의당이 여영국 대표 중심으로 새 지도부 체제가 전환됐습니다. 앞으로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 여영국 후보는 이게 정의당의 지역구에 당선이 쉽지 않습니다. 지역구에서 당선한 경험도 있고 또 본인이 노동자 출신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투명 인간들 이 소외된 사람들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삶을 쭉 살아와서 정말 정의당이 해야 될 그런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대변하고 기후위기를 좀 극복하는 이런 의제들을 좀 잘 내세워서 정의당의 역할을 좀 강화할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의 역할이 잘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의정활동을 계속 꾸준히 이어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실지 시도민들에게,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광주 시민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미흡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또 마련이 됐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은 단순히 노동자들만의 안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전체 안전과도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잘 안착이 돼서 대한민국의 획기적으로 산업재해가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심각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필요한 법률도 좀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제 시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행동들도 좀 같이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비대위원회 활동 내용과 함께 향후 계획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 MBC 시사본세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시사의 본질을 준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a light bulb in a dark room.
just sitting here waiting for you.